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내일은 멀리 좀 가는 해야 되는데, 멀리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량도 지금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왔고, 또 이것저것 좀 점검할 게 있어서, 카센터를 가기 전에 일단 버스잭기 오일을 또 한번 교체를 할게요. 왜냐면 이 폐유를 제가 카센터 갈 때마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거든요. 저번에 오일 갈고 지금 70시간 돌렸네요. 저번에 오일 갈고 운전 시간이 70시간입니다. 70시간. 70시간 만에 오일을 교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뭐 때문에 그러냐면 감속기 튜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감속기 이제 그 자리 잡으면서 이제 좀 이빨이나 이런 게 이제 톱니가 갈리면서 이제 새거래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래서 그동안 저 감속기 미션 오일을 빼기 전까지 그래서 일부러 더 엔진을 더 무리하게 돌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미션 오일을 감속기 오일을 교환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늘 카센터 가서 차량 정비도 해야 되고 점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간 김에 폐유를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감속기 기업이 튜닝이 뭐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진짜 말씀드리면, 자동차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얘는 엔진이잖아요. 엔진이고 감속기는 우리가 자동차 따지면 미션이에요, 미션. 미션이고, 그리고 펌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그 차의 외형? 무게? 예, 그렇게 따지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엔진이고, 자동차 엔진, 감속기는, 변속기, 그리고 펌프는, 자동차로 따지면 차의 외형 크기, 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감속기 기업이 튜닝이 뭐냐, 기존의 2.176의 기어비를 1.944 기어비로 감속기 튜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회전수를 더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즉 그전까지는 4단까지만 기어를 넣었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예를 들어서 150km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를 5단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5단 기어를 5단 기어로 더 만들어져서 기어비를 더 길게 해가지고 회전수를 더 올려줘서 좀더 속도를 더갈수 있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150km까지밖에 못 갔던 자동차를 180km로 속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감속기를 무조건 했다고 해서 그 속도가 올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차의 외형이죠. 이 차가 큰 차를 작은 엔진이 그걸 돌린다는데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압수직의 세팅은 모든 게다 조합이 잘 맞아야지 최적의 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량을 많이 쓰신 분들은 사실 35마력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분들은 뭐 엔진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실제로 그 물량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엔진에 데미지만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리고 실적으로 그저 펌프, 고압 펌프 회사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저 펌프가 갖고 있는 필요로 하는 힘보다 30%의 더 여유로운 엔진을 세팅하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펌프를 최대한 100%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50바에 35리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속기를 튜닝하고, 감속기를 튜닝하기 전에는 300바에 30리터급이었다면, 감속기를 튜닝하고 나서 350바에 35리터급의 펌프를 지금 업그레이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350바에 35리터급 기존의 펌프라면은 35마력으로 돌리기가 아마 버거울 겁니다.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감속기가 안 맞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축의 외경 사이즈도 안 맞고. 그 펌프가 그 압력과 그 물량이 다 필요로 한 것은 그만큼 또 엔진이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즉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이제 한 .5급을 탔다면 그전에 엔진은 힘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점오 엔진에 차량도 왜소한 차를 가지고 가벼운 차를 가지고 타고 있었는데 엔진에 힘도 남아 있었고 미션에 전달되는 이 토크 힘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어비를 좀더 길게 해줘가지고 속도를 좀더 올려줄 수 있는 튜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압세척기 세팅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그 효율을 찾아간다는 게 쉽진 않지만 실제로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론상의 데이터상 가지고 이게 될 것이 안될 것이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어디까지나 이론상일 뿐이에요. 뭐든지 간에 실제로 접합해보고 해봐야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만약에 안 됐을 때또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저는 이제 350바에 35리터급의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압력과 물량이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펌프와 물량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펌프에 펌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량이 많은 펌프들은 이 보호가 넓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낮기 때문에 스트로크가 짧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르는 압력이 없는 거예요. 물량은 많은 대신 누르는 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 호수가 있단 말이에요. 120m 호수가 있으면, 이게 펌프 나와서 이게 시작하는 이 힘이나 이 물량이 이 호수 끝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실적으로는. 호수에 대한 노스가 생기고, 그 펌프에 힘이 안 되면은, 그 호수 끝에서는 전달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물량으로만 물량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량과, 그러니까는 무조건 압력으로만 또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고. 왜? 회전 노즐이라던가, 물량을 필요로 한 노즐들은 또 물량이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로 어떤 배관을 뚫고 다니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하셔야지 내가 정작 하는 일이 준설도 아닌데 물량 위주로 세팅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주로 내가 하는 배관이 어떤 사이즈면 어디까지 내가 작업을 할 건지를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세팅을 하셔야지 무조건 고압세척기에서 권유하는 뭐 물량으로 가야 된다, 압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정한 압력과 물량을 딱 맞춰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하수구 배관의 구경과 주로 하는 배관이 무엇이며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하셔야지 무조건 고압세척기 그 거기서 맞춰주는 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이런 것까지도 다 그리고 내가 주로 어떤 노즐을 또쓸 것이며 그런 것까지 이제 아셔서 이제 세팅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거를 너무 문외하게 그냥 세팅해 주니까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 고압세척기가 어떤 식으로 원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또 압력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또 물량이 왜 필요하고 어떤 호스를 써야 더 좋은 건지 어떤 규경을 호스를 써야 또 로스가 없는 건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문외하게 고압세척기 가지고 하수구 뚫고 이런 일을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적어도 어떤 원리로 이거 장비가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또 하수구를 또 확실하게 또 아니면 또 빠르게 신속하게 뚫을 수 있는지를 한 번씩만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거고, 일단은 이 물량과 이 압력은 이 펌프의 모양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 위주로 간 거는 이 보어가 넓고 스트로크 짧아요. 근데 이게 스트로크가 길고 압력을 높고 물량을 많이 가잖아요. 이 스트로크 길 수밖에 없죠. 그럼 뭐냐? 그걸 밀수 있는 힘이 필요한 엔진이 필요한데 실적으로 우리 35마력의 최적의 펌프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40리터 이상급은 맞질 않아요. 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40리터 이하의 펌프가 맞는 것이 압력도 한 350바 정도가 딱 적정한 것 같아요. 이 엔진이 힘을 최대한 펌프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이 압력도 왜 중요하냐면 꼭또 물량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500바 펌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어는 작고 왜 물량이 적게 가니까 물량은 작고 스트로크 길어요. 그만큼 이 피스톤을 미는 게 세단 말이에요. 똑같은 물을 밀더라도 이 피스톤이 길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틀려요. 이 밀어내는 힘이. 근데 다만 35마력의 엔진의 힘을 가지고 펌프를 선택하다 보니까 사양이 500바에 21리터밖에 갈수 없는 거예요. 왜? 보어가 넓어지고 스트로크 길게 되면 그만큼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급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35마력으로는 그걸 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과
펌프와 또 감속기, 이 적절한 모든 호수도 마찬가지, 노즐도 이런 모든 궁합이 맞아야 최적의 거스적기 효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그냥 제가 이건 어디가 제 소견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많지만 선배님도 많지만 저는 짧은 기간 동안 제가 하면서 느낀 바였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혼자 고수책이라는 걸 하면서 그런 답을 찾았고 그걸 느끼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그래서 만약 하수구라는 것이 그냥 가서 뚫는다면은 진짜 그냥 하수구 쟁이가 되는 것이고요. 고압수착기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원리가 되고 어떤 식으로 노즐도 하나하나가 제가 어제도 저 ESH 그 관계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노즐들이 그 다양한 노즐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노즐처럼 보이지만 실적으로 이 호수에 전달된 느낌들이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틀려요. 물론 역할을 같이 하는 노즐이지만 그 노즐마다 다 특색이 있고 어떤 현장에서는 또그 노즐이 또 빛을 발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노즐들을 이렇게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장비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오히려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투자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제 마인드고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고압수착이라는 걸 시작하시면서 그냥 세팅된 대로 그냥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시면 더 재밌는 고압수착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하수구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